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어 샵에 가서 튜나를 샀어요. 캔푸드를 샀는데 세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프리타타다 핫 앤 스파이시 메차도. 오늘 이 세 개를 한번 먹어보고 어느 게 제일 맛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에서 이런 캔튜나를 파는지 처음 알았네요. 한국 참치랑 뭐가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밥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오케이. 오, 아프리타다. 아프리타다부터 먹어볼게요. 오케이. 와우, 굉장히 빨개요. 오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일?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약간 그 한국의 그 고추 참치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식 참치랑 약간 좀 틀려요? 생긴 게? 한국 참치는 약간 막 쪼개져 있는데 이건 좀 덩어리로 돼 있었나요? 와, 먹어보겠습니다. 고추 참치네. 맛있다. 괜찮은데? 제가 한국 고추 참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배고프면 사 먹곤 하는데 아주 다음에 이거 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맛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핫 앤 스파이시.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핫 앤 스파이시. 오케이. 핫 앤 스파이시인데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빨가고. 이게 더 핫 앤 스파이시 같아. 이거는 핫 앤 스파이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이거다. 와우, 좀 맵다. 좀 매운 기가 있어요. 확실히 있네, 스파이시에서. 근데 저는 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다. 맛있어요. 마지막 메차도 한번 먹겠습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던 데서 메차도. 이건 굉장히 엄청 띡해요, 소스가. 이거 소스가 굉장히 띡합니다. 막 콩도 있고, 콩 막 뭐 여러 개 막 들어 있는데 감자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이거랑 마차도 핫 앤 칠리. 그다음에 이거 아프리티타 이거랑 해서 한번 세 개를 해서 한번 비벼서 먹어. 한국에도 이렇게 이런 식의 참치 캔들이 많거든요. 뭐 야채 참치, 고추 참치, 뭐 김치찌개용 참치. 참치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세 개랑 믹스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이랑 좀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튜나는 어느 정도 맛을 제가 예상을 했어요. 왠지 이런 맛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일치했습니다. 근데 또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네. 와, 굉장히 배부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순위.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핫 앤 스파이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운 걸 좀 좋아하거든요. 맛이 조금 더 뭔가 좀 깔끔한 맛이 나서 이게 일단 1등. 2등 메차도, 이게 2등. 왜냐면 뭔가 밥이랑 딱 비벼 먹었을 때 간이 딱 맞아요. 딱 짭조름한 게 딱 맛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조금 더 좀 더 맛있지 않나. 밥이랑 먹었을 때 오일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서 3번.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일이 너무 많고 맛은 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오일이 좀 있고 좀 느끼해서 이게 3등. 1등? 2등? 3등. 아 지금 너무 배부르고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갖고 와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